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등하채집을 갈 겁니다. 바로 술라이시 등하채집 3편? 자, 여러분, 저희는 점심을 먹고 조금 쉬다가 이제 여기서 1시간 이상 거리인 새로운 등하채집 장소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발전기 제너레이터를 챙겨서 2편에서는 타이폰을 봤는데 메탈리퍼랑 아틀라스가 날라오지. 그 꿈의 곤충, 그 위스리스티에 들어가 있는 이두 종류를 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설렙니다, 설레. 기대되기도 하고. 났습니다. 지금 차가 사람이 많이 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시동이 꺼져요, 중간에. 그래서 브레이크 밟는 순간 배터리 나갑니다. 지금 소리 괜찮아? 와, 드디어 도착했어요. 와, 내가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곳이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기 진짜. This place is 100%. 100%? 100%? 와, 100%라고 합니다. 와, 진짜 미쳤다. 저도 곤충인이지만 곤충인 분들은 이 영상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잡지에서 보고 뭐 했던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도착했고, 지금 여기 가이드 분께서는 이제 100%의 메탈리퍼를 잡을 수 있는 장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잘은 안 보이지만 저기 아래에는 지금 계곡이 물이 흐르고 있어서 항상 여기 수분이 좀 많은 곳이고, 지금 비가 오고 다져져서 흙이 조금 다부지어요. 메탈리퍼가 이런 흙을 좋아한다고 잡지에서 봤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점토 성향이 좀 강합니다. 자, 우선은 램프랑 전선 제너레이터를 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진짜 꿈의 이슬라이시 섬에 와서 이걸 하고 있는 자체도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덕입니다. 정말 정말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운이 정말 좋아요. 100%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아, 무조건 100% 나오죠. 이 정도면 200% 나오는 거죠. 야, 진짜 제가 34년 동안 찾은 꿈의 곤충을 오 처음 구독자분이랑 여행하는 건데 정말 기분 좋아요. 저도 정말 기분 좋아요. 자, 여기 지금 설치를 벌써 했네요. 나무를 어디서 이렇게 주워 오셔서 했고요. 지금 전방이 다 뚫려 있어서 어젯밤에 첫날에 했던 곳과는 좀 다른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램프고요. 수은 램프예요. 이 곤충들은 이 불빛을 보고 날라옵니다. 자, 와트 수는 여기 250와트 써 있네요. 자,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꿈의 곤충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장주야, 배고파? I'm 언제나 헝거리. 오, 영어랑 한국어랑 되게 잘한다. 이제 해가 슬슬 어두워지고 있어요. 메탈리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 때 노트북 선을 자르는 광고로 굉장히 유명했던 곤충이잖아요. 슬라이시 신이시여. 그거 킹 받는 춤 아니야, 그거? 야, 그 사이에 기랍잡이도 날라왔고요. 다시 키니까 이제 나방들로 날라오는데, 좀 대형 나방, 약간 산물결 나방처럼 큰 애들이 날라옵니다, 이제. 와, 얘, 와, 이쁘다. 야, 등이 골리앗 같아, 등무늬가. 야, 이쁘다. 골리앗 같아, 골리앗. 와, 여러분. 와, 진짜 이쁜 풍뎅이 날라왔다. 와, 미쳤어요. 색깔이 너무 이쁜데?
이런 풍뎅이도 날라오고 이제 바깥시 종류가 슬슬 나오고 있네요. 자, 두 번째 곤충은 뭐야 이거? 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자, 옥시 같습니다. 옥시 단치. 아, 여기서 보니까 진짜 기쁘다 기뻐. 슬슬 날라옵니다. 슬슬 날라오고 있어. 왜 왜? 와. 와, 여러분. 이게 뭐지? 야, 오돈이 날라왔습니다. 오돈. 이게 무슨 오돈이냐? 와, 진짜 멋있다. 아파. 오돈 톨라비스 종류인데 얘가 아까 낮에 유충 이런 애들 잡았거든요. 그 종류 중 하나일 거예요. 오, 이거 뭐야? 아틀라스다. 아틀라스. 아틀라스. 야, 아틀라스 소형이네. 근데 쬐깐하네 얘다. 엄청 초단각. 자, 멋있습니다. 귀엽네요. 네, 또 날리려고 한다. 우와, 비행한다. 우후. 야, 색깔 보세요. 확실히 코카랑 다르다. 코카사는 약간 청남색이면 얘는 황동색이네요. 황동색. 반갑다. 고마워. 와줘서. 진짜 신기합니다. 아, 이게 자연이죠. 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와. 그 외뿔 장수풍뎅이 아시죠? 육식하는 곤충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또 색다른데, 좀 체형이라든지 좀 이렇게 등에 있는 줄무늬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르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딱 한 쌍이 가져왔냐? 진짜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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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꿈의 곤충이 나왔어요. 와! 크기가 큰데? 메탈리퍼, 메탈리퍼래요. 아, 근데 이 색깔이야? 메탈리퍼, 메탈리퍼, 원료가지고. 와! 그러니까 메탈리퍼 피네 같은 경우에는 황금 색깔인데 얘는 약간 색깔이 약간 좀 갈색이네, 적갈색. 그러게요. 와, 진짜 멋있다. 드디어 봤어요, 여러분. 와! 크기 한번 재볼게요. 오와, 7cm 오버 되네. 한 7. 몇 cm 되는 것 같아요. 7.5는 넘어 보이네요. 야, 와, 미쳤다. 이게 메탈리퍼 피네는 아니고 메탈리퍼 메탈리퍼라 해서 원명아종이에요. 자, 무튼 메탈리퍼 원명아종을 채집하였습니다. 아, 위시리스트 개체였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게 되다니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슬라이시에 사는 그 메탈리퍼 원명아종을 지금 채집하였습니다. 7cm가 넘는 개체예요. 아,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한 마리가 나왔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나올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다. 눈으로 봐도 맛있다. 와, 타이푼 날라왔어? 야, 타이푼 작은 거 날라왔네. This is a Titanus Titanus. 아, 원명아종 근데 크기가 좀 짱나구네요. 야, 타이푼이 아니라, 근데 타이타노스랑 타이탄스랑 타이푼이랑 차이점 잘 모르겠다. 야, 지금 전체적으로 와, 나방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날라오고 갑충류들이 드문드문 날라오고 있습니다.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어요? 티타누스? 타이타누스? 오오오오오. 아, 원명아종 타이타누스 타이타누스. 아, 소형 개체들은 잘 날라온다. 장주 거만 장주 같다. 네?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지? 안녕. 너 이번에 갓 두꺼비가 된 거니? 귀여워. 오, 날라왔어? 네, 메탈릭 수영 개체. 이야. 아, 얘네 작다. 와, 근데 이쁘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메탈리퍼 원명아종 날라왔습니다. 우리 다큐멘터리 PD님들, 우리 장주를 생각해주세요. 진짜 잘 찍네, 우리. 아우, 장주, 아우, 잘한다. You can fly. 와. 어디가, 어디가? 빨리 와. 뭐가 날라왔어, 뭐가? 어? 뭐야? 어, 아틀라스 암컷이다. 아틀라스 암컷이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야, 진흙 묻어 있는 거 봐라.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소형 수컷 아틀라스의 암컷입니다. 색깔이 좀 확실히 다르고, 아, 이쁘네요. 야, 여기 있어라.
야, 무튼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아틀라스 장각이랑 메탈리퍼 이제 좀 더 정상적인 개체들이 날아오는지 계속 지켜볼 거고요. 메탈리퍼 피멜 원 모어. 메탈리퍼 피멜 원 모어. 원 모어 원 모어. 야, 뭐예요? 초록하면서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나라에도 있는 약간 그런 하늘색과 굉장히 비슷하네. 지금 시각 한 8시 된 것 같아요. 네. 오, 깜짝이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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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손이 날라왔어요. 뭐야? 야, 이거 뭐야 오늘? 또 날라왔어? 뭐야? 너 몸에 왜 자꾸 붙어? 산신령이. 야, 신기합니다 오늘. 이것도 날랐다. 야, 타이타누스 앙. 야, 타이타누스 앙컷이다. 타이폰, 타이폰. 아, 티타누스, 티타누스 원명화종이 암컷. 와, 얘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넓적이랑 뭐 똑같이 생겼어. 그냥 등에 그나마 좀 황금털이 좀 더 나있다라는 정도? 네,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서로 되게 이게 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헌터분들도 즐기고 있어요. 이게 국가, 나이, 성별 상관없이 굉장히 즐기는 그런 취미생활인 것 같습니다. 네, 포장 너무 잘했다. 아, 오늘 너무 잘했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대원장 수풍뎅이가 있는데 얘는 초단각인데 장각인 개체들은 또 엄청 멋있어요. 작지만. 그리고 이제 플로렌시스라고 해서 기대원 중에서 이제 최대 크기의 종인데 그런 친구들도 진짜 멋있는 종이 있습니다. 야, 또 날릴 거니 너? 그만 날르면 안 돼? 한 번만 더 날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래. 방어벌레, 방어벌레. 클릭 비틀. 야, 이거 진짜 너무 이쁜데? 영어로 클릭 비틀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꾸로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세요. 자, 보세요. 원래 머리 튕겨서 일어나는데 얘 오늘 왜 안 하지? 이렇게 만지면 할 거면서 얘가 이렇게 튀면서 넘어져 있다가 일어날 수가 있는 애인데. 됐다. 진짜로? 진짜로? 와, 진짜 미쳤어! 야, 아틀라스 장각이다. 와, 와, 미쳤어. 아틀라스. 와, 날라왔어. 드디어 날라왔어요. 드디어 아틀라스 초장각. 야, 짝짓기 한 만났다. 뜨뜨르뜨. 야, 이게 암컷이고 이게 수컷이에요. 진짜 멋있죠, 사인씨. 아, 너무 멋있네요. 뿌리. 이겁니다. 이게 슬라잇이 온 보람이 있어요. 야, 진짜 구독자분 이렇게 같이 온 거는 처음인데 너무 보람찹니다. 아, 내가 더 기쁘네. 아, 너무 좋네요. 아, 드디어 손에 올려봅니다, 여러분들. 우와, 손이 찢겨져도 좋아. 우와, 진짜 멋있어. 코카서스는 약간 청동색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얘는 황동색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카메라엔 잘 안 잡히고 플래시 터트려서 붉게 나오는데 실제 색깔은 좀 그렇습니다. 네, 초장각 개체가 나왔고요. 내일 아틀라스 포인트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얘 옆에 있는 애가 소형, 티가 나시죠? 얘네들은 유충 시절에 많이 먹어야 이렇게 대형으로 성장을 합니다. 대충 몇 센치 나올까요? 8cm 넘네. 8.5 정도 나오네요. 예,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위시리스트 세 번째인 아틀라스 초장각을 만났어요. 찔러버려. 아, 찔러버려. 아, 아서? 아서? Yes. 아, do you know maximum size? Atlas? Maybe 9.5. 야, 힘 왜 이렇게 세? 와. 와, 이게 빵꾸 났어. 자, 와, 무튼 이렇게 오늘 보고 싶은 아이들은 다 봐가지고 막 욕심부리지는 않고 좀만 있다가 철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신기하죠? 여기네 바로 슬라이시 섬입니다. 여러분들 2일 차밖에 안 됐어요. 오늘 많이 날라오는 거야. 싸운다 얘네. 얘네 나름대로 그 전투 본능이 있네 확실히. 자, 무튼 지금
채집 이제 슬슬 종료하려고 하는데 타이타누스 타이타누스 원명아종, 메탈리퍼 메탈리퍼 원명아종, 그 다음에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이제 오돈톨라비스 스티븐 씨 멋쟁이 사슴벌레라고 해서 요 친구도 날라왔고요. 타이타누스 원명아종, 아틀라스, 저 장각이랑 뭐 중각 단각 뭐 기대온 등등해서 여기 많이 날라왔습니다. 결론은 자, 그리고 옥시 종류랑 해서 뭐 암컷까지 무진장 날라왔네요 오늘. 우와 진짜 알록달록하네. 이 옥시부터 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공유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밌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채집을 종료하고 이제 집으로, 아니 숙소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라이트가 하나 나갔네. 집에 잘 갈 수 있겠죠? 내 생 주동률 50% 줄어들었어요. 오 야야야야야야. 너 혼자 벤트맨이야? 이거는 난거로에 떨어지기 때문에 찍어 내리는 게 생존 확률도 높을지도 몰라. 와, 투곤조가 혼자 벨트 조용히 맨거 보소. 저요? 거의 없음. 저요?